나 택배 시킨 거 없는데 이러고 봤는데 우리 꽁찌가 택배를 시켰더라고? 우리 꽁찌 사람이야? 꽁찌야, 너 사람이냐? 로빠님? 어우 귀 아파. 아 다크서클 봐라, 나 오늘 미쳤다. 내 마크 좀 봐라 님들아. 아 맞다, 우리 꽁찌가 택배를 시켰다. 우리 꽁찌가 택배를 보냈어. 뭐야? 꽁찌. 나 택배 시킨 거 없는데 이러고 봤는데 우리 꽁찌가 택배를 시켰더라고? 우리 꽁찌 사람이야? 꽁찌야, 너 사람이냐? 아니 왜 택배 이름이 너로 돼 있는데? 그래서 뭐가 왔나 열어볼 겁니다 여러분. 열어봤더니만 시킨 게 뭐냐면요, 이걸 시켰네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 영양제야. 강아지 영양제 시켰더라 꽁찌가. 꽁찌야 이거 네가 시킨 거지? 이거 네가 시킨 거야? 꽁찌는 안 먹어도 되잖아. 아니야, 안 먹어도 되는 거는 없어요. 영양제는 사람도 항상 챙겨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양제인데 모질도 개선되고 피부에 건강 좋고 가수분해. 가수분해가 뭡니까? 어쨌든 애들 피부에도 좋은 영양제인데 5959라는 거야. 5959. 30개 들어있네요. 30개. 공짜도 자기 건강을 챙길 때가 되긴 했지. 천연식품. 황태와 닭발을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조. 체내 흡수률이 높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래. 강아지한테 먹이는 거를 볼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돼요, 성분이. 여기에는 맥강, 닭발, 명태, 고구마, 사골분, 발효 효소 분말 이렇게 들어있네요. 어쨌든 몸에 좋은 건 다 넣었다. 사투랑 꽁찌랑 나오리랑 다 먹이려면 한 마리당 한 포를 먹여야 돼. 그래서 우린 이거 열을 치인 거지. 그래서 세 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근데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거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맛인지도 모르겠어서. 어? 사람 약이랑 똑같이 생겼어. 다 토끼똥 먹기도 하고 사람들 약이랑 똑같이 생겼어. 일단 나우리부터 먹여볼게요. 나우리가 제일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나우리 먹어봐. 엥? 맛있어? 그래, 넌 건강을 참 잘 챙기는 애구나. 나우리 엄마! 나우리 영양제 좀 먹일게요. 가수분해하면 단백질 입자가 많이 쪼개지고 작아져서 몸에서 알러지로 인식을 안 한대. 아 진짜? 알러지 반응을 줄여준다는 거야? 엄청 잘 먹네요. 일단 라우리는 먹는 걸 좋아해서. 꽁찌도 먹여보자. 그러면 이번에 꽁찌를 먹여보도록 할게요. 꽁찌야 왜 그래 라우리한테. 너가 먹고 싶어서 그래? 오 잘 먹어. 우와 잘 먹는다. 맛있어?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어. 네가 시킨 거. 아유 다 먹었어요. 꽁찌도 한 포 다 먹었습니다. 사투야 일로 와봐. 일단 사투만 먹으면. 야야야야 영양제 가지고 싸우지 마. 이거 니네들 한 포씩 먹었잖아. 자 먹어봐라. 사투가 진짜 편식이 심하거든요. 야 이거 다 쏟았잖아 얘들아. 아니 타투가 쏟은 거 애들이 먹고 있어 싫어야? 야 꽁찌가 훔쳐먹었어. 아니야 타투 먹긴 먹는데. 타투야 먹을만해. 사투 편식이 심하니까 사료에 섞어주는 걸로 합시다. 아이 야 이거 왜 먹어? 아이 돼지들! 야 니네 영양제 다 먹었어. 니네 일치 다 먹었다. 사투처럼 편식 심한 애들은 사료에다가 섞어서 주면 돼요. 그럼 애들이 사료를 먹는데요.
이름 뭐냐고 누가 아까 물어봤는데 오구오구멍이야. 오구오구멍 고양이랑 내로도 먹여. 이거 반려동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개도 아 여기 개랑 고양이 같이 그려져 있네. 보여요? 이게 네 팩이 왔는데 한 팩은 화백이 챙겨주고 세 팩은 애들 꾸준히 먹여보도록 하려고요. 애들 피부병에도 좋다고 하니까 요즘 먹맹이들 피부 안 좋거나 이런 애들 영양제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영양제를 애들 꼬박꼬박 먹이기로 했습니다. 오구오구멍 한번 먹여보세요. 생각보다 잘 먹네요. 맛있었어? 우리 꽁찌 이거 다 먹으면 네가 또 시켜 알겠지? 엄마가 잘 나오네.